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이런 진행자는 없었다. 이것은 F717인가 F718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더케이지에서 인사를 드리는 통통리빙의 주현입니다. 제 소개는 영상 뒷부분에서 마저 하도록 하고 일단은 본론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참고로 이 영상은 파일럿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또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IT와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서 알기 쉽게 들려드리는 그런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IT 업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뉴스가 이게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것이 공개되죠. 그거 말이에요. 그거. 갤럭시 S10과 저렴한 갤럭시 S10e 그리고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까지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19에서 모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공개도 하기 전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바로 렌더링 이미지는 물론 실사용 이미지 그리고 스펙 시트까지 모두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물론 삼성으로서는 김이 빠지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미리 유출된 정보로 갤럭시 S10을 조금 더 빨리 만나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이 유출된 정보를 통해서 갤럭시 S10을 미리 만나볼게요. 먼저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S10 플러스의 최고급 모델에만 적용이 될 럭셔리 세라믹 화이트 모델 이 색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제품의 렌더링을 공개한 트위터 아이센 아가르왈 24? 뭐라고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 트위터에 따르면 새로운 이 럭셔리 세라믹 화이트 색상은 기존에 있었던 프리즘 화이트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던 프리즘 화이트 색상과는 다르게 어떤 방향에서 봐도 화이트 색상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GSM 아레나에서 공개한 이 갤럭시 S10에 유출된 스펙 시트인데요. 좌측부터 갤럭시 S10 플러스, S10, S10e 모델입니다. 이 공통 스펙은 모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전면부에 보시면 펀치홀 구멍에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HDR 플러스와 8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는 새로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채용된다고 합니다. 또 눈여겨볼 부분은 갤럭시 S10 모델과 S10 플러스 모델에는 고릴라 글래스 6와 전면 부분에 스크린, 이 지문 인식을 지원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S10e 모델에는 전원 버튼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 또 고릴라 글래스 S5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카메라도 모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후면 카메라의 경우에는 S10 플러스와 S10 이 두 가지 모델은 후면 카메라에 12메가픽셀의 줌 렌즈가 들어가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델 모두 OIS와 오토포커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가 카메라는 세 가지 모델 모두 12메가픽셀의 OIS와 F1.5 가변 조리개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광각 카메라는 16메가픽셀의 카메라를 지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에서도 모델별로 차이가 있었는데요. S10과 S10e 모델은 10메가픽셀 카메라가 들어가는 반면에 S10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이 듀얼 카메라가 전면부에 탑재가 되기 때문에 심도 센서를 이용한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보케 기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배터리 또한 세 가지 모델이 다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갤럭시 S10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4100mAh 그리고 S10은 3400mAh 마지막으로 S10e는 3100mAh가 내장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공통된 변화로는 더욱 빨라진 무선 충전 그리고 새로운 AR 이모지 다른 기기와의 더 빠른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파워쉐어가 있는데요. 이 파워쉐어 기능은 갤럭시 S10 단말기와 다른 기기를 부착했을 때 무선으로 다른 기기까지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와 전면 카메라의 UHD 지원 등도 이 새로운 공통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칩셋의 경우에는 국내 버전에는 엑시노스 9820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격은 램과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상 가격들을 좀 살펴보면요. 갤럭시 S10 플러스 512GB 스토리지 모델은 1397,000원, 갤럭시 S10 플러스 128GB 스토리지 모델은 1155,000원, S10 512GB 스토리지 모델은 1298,000원, S10 128GB 스토리지 모델은 1056,000원, S10e 모델의 128GB 스토리지 모델은 899,80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25일 오전 9시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제품 나올 때부터 처음부터 보호 필름이 또 붙여서 나온다고 하네요. 저도 한번 직접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갤럭시 언팩 2019에서는 갤럭시 S 시리즈 3가지 모델 외에도 새로운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드 그리고 갤럭시 워치 액티브와 아직 베일에 쌓여있는 폴더블 폰이죠.
갤럭시의 폴더블 폰도 새롭게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뉴스 외에도 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언팩 2019가 열리기 전에 이 유출된 정보들로 미리 만나본 뉴스였습니다. MWC 2019 현장에서도 삼성을 비롯한 다양한 제조사들에서 또 폴더블 폰을 많이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저희 통통리빙과 언더케이지도 현장에서 더 많은 소식, 다양한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MWC 소식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앞서서 제 소개를 다 못해서 이제 뒷부분에서 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낯설어하실 것 같아요. 항상 F77님 리뷰만 보시다가 또 낯선 사람을 보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통통리빙이라는 채널에서 IT와 테크 부분을 맡아서 또 리뷰를 하고 있고요. 제품 리뷰를 하다가 뭐 길바닥에 들어 눕기도 하고 또 뭐 가끔은 광고 영상 패러디를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진지하게 뉴스도 전해드리고 정보 소식도 정리해서 전달해드리고 하는데요. 언더케이지보다는 조금 더 다이나믹한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통통리빙 채널에도 또 오셔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는 영상들도 같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우리 두 채널 모두 다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께 좀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꼭이요. 안녕.